만나면 좋은 친구 MBC. 요즘 거리두기가 풀리면서 문화예술계가 참 활기를 띠고 있죠. 그동안 비대면으로 치러지거나 축소됐던 전시나 공연들이 앞다퉈 열리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요, 제주목과나 야간 개장이 시작된다고 해요. 한 달 동안 오후 6시부터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또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풍류야를 주제로 다양한 문화 행사도 열린다고 합니다. 제주목과나에서 봄밤의 정취를 느껴보는 것도 좋겠네요. 자, 오늘 첫 소식은 원주로 가보겠습니다. 점점 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은 조금 조심스럽죠. 자, 여기에 여행을 안 가도 그 지역, 현지의 맛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베트남, 인도, 또 대만까지 아시아의 맛 느끼러 떠나볼까요? 여기에요, 여기! 여기, 여기!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365 투어 찾아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여행을 할 이지은 가이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아시아 여러 나라의 맛을 만나볼 텐데요. 여권 없어도 되고요. 비행기 안 타도 됩니다. 걱정 없이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지은이와 함께하는 아시아 맛 투어 시작해볼까요? 출발! 이지은 가이드와 함께하는 아시아 맛 투어. 첫 번째 여행지는 동남아시아 대표 휴양지 베트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kính chào quý khách. Đây là quán phở Việt Nam, Hồ Chí Minh. 아니, 잠시만요. 아니, 베트남 분이세요? 네, 베트남 사람이에요. 근데 사장님, 네. 어디서 뵌 것 같은데 날씨 좀 있거든요? 네, 저도 선생님 어디서 뵙었는데 혹시나 그래요? 다문화 가족에서 우리 처음 봤 아, 맞다. 네. 그 작년에 있었던 네. 원주 다문화 가족 요리 대회에서 만난 적 있죠? 네. 그때 요리 선생님으로도 하시고 네. 또 그 팀이 대상을 받기도 했었잖아요. 네, 맞네, 맞네. 네. 너무 반가워요. 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사장님이 해주시는 베트남 음식들 제가 네. 기대해봐도 괜찮겠죠? 예, 기대해주세요. 제가 맛있게 해드릴게요. 네, 맛있게 해주세요. 자, 이제부터 주방이 바빠질 시간인데요. 손맛 좋기로 소문난 사장님이 선보이는 베트남 요리들. 원주 역전시장에서 만나는 베트남 현지의 맛은 과연 어떨지. 이제 입이 바빠질 차례입니다. 와, 아니 지금 이 상에 빈틈이 하나도 없어요, 사장님. 한 상 가득 지금 음식을 차려주셨는데 네. 어떤 건지 얘기 좀 해주세요. 이거는 빤새우, 베트남에서는 뭐 그 길가에서 파는 먹거리 음식거든요. 아침은 집에서 밥 안 해 먹어요. 그래서 아침에 지금까지도 팔고 계셔요, 베트남에서는. 뽀뽀해는 향이 강해요. 육수는 소고기 육수로 내거든요. 그 다음에 면이 틀려요. 그럼 요거는요? 얘는 돼지고기 육수 내는 거고 게 갈아서 그 직접 제가 아, 게를 갈아가지고 민물 때 아, 민물게로 만든 어묵 같은 거네요, 그러면? 지금 이거는 국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고 재료들이 이렇게 한가득 있는 거 보니까 이거 샤브샤브 아니에요? 맞아요, 샤브샤브 맞아요. 오, 한국 거는 육수하고 틀릴 거예요. 왜냐면 이 샤브샤브는 향신료에 들어가요. 오뎅은 제가 직접 했어요. 그게 어묵이에요? 네, 어묵은 어묵인데 이거는 바다 어묵 아니고 민물 고기에서 어묵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베트남 전통 방식으로 직접 네. 손으로 빚어서 만드시는 거예요? 네. 와, 민물 어묵 저는 처음 보거든요. 설명을 듣고 보니까 진짜 현지의 맛을 이 식탁에 그대로 옮겨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기대가 되는데 자, 그럼 이제 하나씩 맛을 볼까요? 네. 오, 진짜 궁금해요. 일단은 요 국수를 먼저 먹어야겠죠. 베트남 중부 후에 지역의 매운 쌀국수 요리 분모 후에로 면치기를 한 다음
이번에는 베트남 부침개를 공략해보는데요. 이게 바로 반새우. 안에 새우랑 숙주가 들어가 있네요. 돼지고기하고. 베트남 샤브샤브. 네. 제일 궁금했어요, 이거. 네. 어묵. 뜨거워요, 엄청 뜨거워요. 오! 입천장과 맛바꿉 민물고기 어묵의 맛 궁금하시죠? 어, 엄청 커요. 엄청 쫄깃쫄깃하다. 네, 엄청 뜨거워요. 오, 맛있어요, 맛있어요. 이 베트남어로 맛있다는 뭐라고 해요? 응랑. 응랑. 맞아요? 네. 조금 어렵긴 한데 맛있다. 응랑. 네, 응랑. 오늘 해주신 음식들이 다 응랑, 응랑 네. 맛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지은 가이드와 함께하는 아시아 맛투어 두 번째 여행지는 인도 네팔입니다. 오, 아니 여기 뭔지 맞아요? 여기 뭐 그냥 해외여행 온 것 같아요. 오, 되게 이국적이다. 네. 나마스테. 아, 나마스테. 네. 안녕하세요. 네. 오, 아니 여기도 사장님이 진짜 네팔 분이 나오셨네요. 네, 맞아요. 어? 한국말 네. 하실 줄 아네요. 네, 아시네요. 네, 네, 네. 다양한 인도 네팔 요리를 맛볼 수 있는 이곳. 커리를 비롯해 인도 전통 화덕 탄두르로 만드는 난과 치킨 등 네팔 셰프의 손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인도 네팔입니다. 근데 벌써부터 맛있는 냄새가 솔솔 마스크를 뜯고 올라오네요. 네. 음식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이거는 가릭 난이요. 여기 한국 밥처럼 여기서 먹는 거예요. 우리는 빵 먹는 거예요. 아, 한국의 밥처럼 네. 주식으로 먹는 네. 난, 가릭 난이요. 네. 이거는 턴두리. 여기 이거 턴두리 세트 있잖아요. 이거 턴두리 세트에서 이거 턴두리 고기 구워 먹는 거. 인도 네팔에서 주식으로 먹는 커리와 난, 네. 샐러드와 네. 이 상차림만 봐도 네. 인도 네팔 여행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맞아요. 그 느낌을 그대로 느끼면서 저 맛을 네. 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갈릭 난을 마크니 커리에 콕 찍어서 한 입 먹어보는데요. 난과 커리의 환상적인 조합에 한 번, 탄두리 치킨의 진한 풍미와 불맛에 또 한 번 감동을 받고 즐거운 만찬을 즐기던 중 생각난 시원한 음료 한 잔.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요구르트요. 요구르트요? 여기서 우유에서 직접 만들어 놓은 거 우리 식당에서 이거 밥 먹다 다음에 이거 먹으면 소화가 잘 돼요. 아직 끝나지 않은 미식 여행. 인도 네팔 요리를 맛있게 즐겼으니 이제 다음 여행지로 이동해 봐야죠. 이지은 가이드와 함께하는 아시아 맛투어 마지막 여행지는 대만입니다. 你好, 환영합니다. 옆에서 만난 사장님들이 다 한국말을 잘하셔서 제가 이제 걱정 없이 여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어떤 요리 해주실 거예요? 今天为你们准备的是红烧牛肉面，还有卤肉饭跟咸酥鸡。 잠시만요, 잠시만요. 중국말을 막 하시는데 혹시 한국말 못하세요? 한국말 못해요. 진짜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저 어떡하죠? 언어의 장벽에 부딪혀 살짝 당황했지만 아내분의 도움으로 극복하고 맛투어를 이어가는데요. 대만이 미식의 나라로 유명하지만 현지에 가지 않는 이상 맛볼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곳이 조금 더 특별하게 느껴졌는데요. 그럼 이제 대만 현지의 맛을 즐겨볼까요? 말은 잘 안 통하지만 우리 사장님이 또 맛있는 요리를 해주셨는데 어떤 음식들인지 궁금하거든요. 소개 좀 해주세요. 那我们选用的肉是牛腱心的部分，然后面条的话，我们是选用拉面的部分。 작게 자른 돼지고기를 간장 소스에 졸여낸 뒤 밥 위에 얹어 먹는 루루우팡과 특제 양념으로 염지한 달걀, 고구마, 타피오카 가루를 입혀 튀겨낸 시엔수지. 과연 어떤 맛일까요? 맛있어요. 네. 아니 이 아로사테는 고기가 엄청 촘촘한데
어떻게 이게 부드러워요? 네. 냄새도 하나도 안 나고? Sweet, salty, and spicy. 아, 달콤, 매콤, 짭짤, 단짠, 단짠의 매콤함까지 더해진 그런 맛이라고 지금 얘기해 주셨어요. 한국인의 입맛에도 잘 맞는 대만 음식. 멀리 해외에 가지 않아도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이 새삼 행복하게 느껴졌는데요. 베트남부터 인도, 네팔, 대만까지 원주에서 즐겨본 아시아의 맛. 대만 관광청에서 만든 예쁜 굿즈와 함께 오늘의 여행을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한 아시아 맛투어 어떠셨나요? 즐거우셨다고요? 그렇다면 다음 미식 여행도 기대해 주세요. 무려 3년째 길어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그동안은 쉬어도 쉬는 게 아니었던 사람들. 이제는 일상 회복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래서 선택한 특급 솔루션.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하루가 다르게 풍경을 바꾸는 봄, 계절의 변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역시 숲이겠죠. 제대로 숨쉬고 싶은 이들이 주목하는 쉼표가 있는 곳, 경복의 숲에서 찾은 힐링 포인트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벗어나고 싶어. 나 그만 자연으로 돌아갈래. 오, 봤죠? 방금 도심 안에 숲이 있어요. 힐링 포인트 첫 번째, 도심 속 자연을 만나보자고요. 아, 좋아 좋아. 내쉬고 내쉬고. 오, 다크서클이 그냥 바로 사라지네요. 사라졌다. 우와. 이것이 바로 숲이 주는 장점입니다. 이야. 아니 그런데 이렇게 잘 알고 계신 그대는 누구? 저는 경북 도청 신도시 활성과 김용석 주무관입니다. 숲 사이에 멋진 숲이 있네요. 어떤 숲인가요? 도청 이전 신도시 조성을 기념하기 위해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100억 원의 사업비로 조성이 되었고요. 규모는 자연숲을 포함해서 총 9.2헥타르, 그러니까 축구장 12개 정도의 규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와, 축구장 12개면 꽤 넓으면서도 멋진 의미까지 담고 있는 천연숲 속으로 들어가시죠. 들어가시죠. 숲으로 가시죠. 그런데 도심의 녹지 공간이라 하면 보통 공원을 생각하기 마련. 왜 이곳은 유독 숲이라고 불릴까 궁금하시죠? 그 이유인즉슨 실제로 천연된 숲의 원형지를 보존했기 때문이라고요. 아늑한 숲속에 와 있는 그런 느낌, 그런 착각이 들 정도예요. 네. 정말 도심 속에 숲이 있다는 건 행운인 것 같은데 이 천연 숲이 갖고 있는 장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대기오염 물질을 흡수하고요. 그다음에 미세먼지 저감에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하시는 이용객들에게 계절감도 제공하고 아름다운 풍경도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코로나 우울증 극복에도 아주 효과가 있습니다. 이곳 천년숲의 매력은 두 가지. 하나는 사시사철 소울숲의 싱그러움을 만날 수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봄부터 즐기기 좋은 황토길이 있다는 것. 천년숲의 힐링 명소, 하이라이트, 황토길입니다. 오, 그렇군요. 발에는 오장육부가 들어있다는 말처럼 맨발 걷기는 건강에도 좋습니다. 특히 황토처럼 미세한 흙이 발바닥을 자극하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 여기에 코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추는 효과도 있다니 얼마나 좋게요. 와, 도심 숲 속에 있는
황토길 왜 좋은지 직접 걸어보니까 알겠네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온몸이 깨어나는 것 같아요. 코로나로 답답했던 마음 천년숲에서 회수할 수 있다는 것도 기정사실. 여행 갈 생각에 마음이 들 때는 주말, 뽀글이 최기정이 빠질 수 없겠죠? 이렇게 화창한 날은 뭐니 뭐니 해도 이 카페, 이 카페 투어가 최고지. 가만 보자. 카로수. 어? 오케이, 출발! 출발하자고! 그렇게 얼마나 달렸을까요? 드디어 도착! 야하! 여기 어디? 난 누구? 여기 어디예요? 분명 목적지는 가로수길 카페 거리였는데 어째 불안하더라니 그럴 줄 알았네 알았어. 아니 도대체 여기는 어디지? 아 여기는 어디? 어서 오십시오. 아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의성문화 관광해설사 박금숙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네. 여기 의성의 가로수길까지 왔어요. 예, 예. 여기 도대체 오셨죠? 어떤 곳이에요? 이곳은 의성 사촌 가로수길입니다. 멋진 나무와 걷고 싶은 아름다운 길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가로수길입니다. 그렇습니다. 가로수길 아니죠. 가로수길 맞습니다. 천연기념물 405호로 지정될 만큼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사촌리 가로수. 이렇게 보니까 나무 종류 수종도 참 다양한 것 같아요. 예, 보신 것과 같이 상수리나무, 굴참나무, 느타리나무 등 약 한 15여 종의 나무들이 있는데 약 한 600년을 넘는 나무들도 몇 그루가 있어요. 오, 그래요? 네네. 오랜 세월을 품고 있는 사촌리 가로숲. 한편으론 경북 최대의 경관림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숨어있는 역사 이야기도 많은데요. 마을 어귀에 이렇게 네. 멋진 숲이 있으니까 이 마을 분들은 네. 복 받으신 것 같아요. 이 마을 분들이 복을 만든 거죠. 아니 그럼 이 숲을 이 마을 분들이 만들었다는 얘기인가요? 감옥공 김자천공께서 와서 보니 이 방향이 너무 허해요. 그래서 인공림으로 조성을 하면서 방풍림으로서의 역할을 아주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덧붙이자면 흉년이 들었을 때도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숲이었다는 사실. 일부러 도토리가 열리는 나무를 골라 심은 조상의 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와, 햇살도 따뜻하니 참 좋고요. 바람도 살랑살랑. 그리고 이게 멋진 숲 안에 있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런데 딱 하나 이럴 때는요.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딱 마셔주면 요거 그냥 딱인데 그거 하나 아쉽네요. 기정 씨. 예. 이 숲에도 마실 게 있어요. 어? 아무리 둘러봐도 가게나 매점은 없는데요? 숲에서 마실 건 역시 맑은 공기겠죠. 숲 향을 머금은 피톤치드 무한 제공이요. 피톤치드 마셔보니 어떠세요? 아, 역시 이 숲속에서는요. 그 어떤 달고 향긋한 차보다 피톤치드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공기가 맛있다는 건 이럴 때 쓰는 말이겠죠. 사촌리 가로숲에서 피톤치드의 효과를 톡톡히 맛보세요. 피톤치드 향으로 힐링하는 의성 사촌 가로숲이 좋다는 건 기정사실. 뭐든지 빠르게 흘러가는 현대사회에서 느린 쉼표 하나 더하는 소소한 시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친 마음에 진정한 휴식이 필요하다면 여러분도 경북의 다양한 숲을 찾아 힐링하는 시간 가지면 어떨까요? 나들이 하기 좋은 계절 봄. 숲의 매력에 빠진다는 건 기정 사실. 넌 한 번도 그래 안 된다는. 자, 이번엔 강원 영동으로 떠나봅니다.
혹시 강원도 정선 여행해보셨나요? 요즘 이 지역이 굉장히 핫하다고 하는데요. 바로 특별한 간이역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선 간이역으로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정선군 열양면 아우라지. 만개한 벚꽃 사이로 흩날리는 꽃비에 봄이 한가득 펼쳐졌습니다. 와, 옆에는 쫄쫄쫄쫄 흐르는 강도 있고요. 이 강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게 속이 확 트입니다. 아. 골지천과 송천이 만나는 강을 따라가다 보면 정선의 아름다운 풍경을 간직한 눈에 띄는 간이역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옛 이야기와 전경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그곳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아우라 지역입니다. 여기 아우라 지역은요, 현재는 운행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한번 안도 구경을 해볼까요? 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저기 저 밖에 철길도 보여요. 정선의 명소라는 명성답게 이날도 많은 관광객들이 아우라 지역을 찾았는데요. 구절리역에서 시작되는 정선 레일바이크의 도착역이기도 합니다. 다시 구절리역으로 돌아갈 땐 이 풍경열차를 타고 갈 수 있다고 하네요. 역 바로 옆에는 승객이 타던 객차를 개조한 얼음치 플레이스가 있습니다. 바로 아우라 지역 옆에 보시면요. 와, 정말 짜만한 얼음치가 있습니다. 이 얼음치가 1급수에만 사는 물고기인데 이 아우라 지역의 대표적인 존재라고 합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열양마을 주민이 직접 제공하는 체험 프로그램도 할 수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제가 벚꽃에 너무 취해서. 아, 그러셨어요? 벚꽃 너무 예쁘죠? 네. 그런데 여기선 또 얼마나 재밌는 체험을 하길래. 네. 여기는 얼음치 플레이스라고 체험학습을 하는 곳이에요. 정선의 대표 먹거리인 수리쥐떡을 만들어 볼 건데요. 미리 예약하고 오시면 이렇게 다 준비해 줍니다. 단오 무렵부터 이 수리쥐라는 산나물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철이라는 거죠? 네네. 옛날에는 수리쥐와 옥수수 가루를 이용해서 만들었는데 요즘에는 쌀이 많이 흔하게 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은 웹쌀과 수리치하고 섞어서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통글통글하게 한번 해볼게요. 만드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동그랗게 모양을 내고 참기름 바른 수레바퀴 모양의 떡살로 꾹 찍어줍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대로 쪄 먹어도 얼마나 맛있게요. 이번엔 달콤한 파틀 수리치떡 속에 넣고 다시 한번 동글동글 모양을 만들어주고요. 그 위에 흰떡을 조금 얹고 딸기떡을 더 작게 올린 다음 적당한 힘으로 꾹 눌러주면 수리쥐 차륜병 완성! 찜기에 넣고 20분 정도 찌면 이렇게 알록달록 먹음직스러운 빛깔을 뽐내는데요. 군침이 제대로 자극됩니다. 여기에 새콤달콤한 오미자차까지 곁들이면 이게 바로 명품 중의 명품 K디저트가 아닐까요? 근데 이 딸기 반죽이 분홍색이었다가 이렇게 익으니까 빨개지네요. 더 예쁜 모양이 되었죠? 진짜 딸기같이 그 빨간색이 그대로 살아났어요. 와.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말 실감하는 순간입니다. 본의 아니게 국내 여행을 많이 하게 됐는데 이렇게 좋은 곳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런 경험을 하게 돼서 너무 좋았어요. 코로나 때문에 손님이 못 오시니까 체험도 못하고 그래서 아무래도 어려움이 좀 많이 있었겠죠. 저희 수리치떡이 이렇게 체험학습이 많이 알려져서 그 아우라지에 체험을 많이 하러 오셨으면 좋겠어요. 풍경열차를 따라가다 보면 만날 수 있는 간이역이 또 있습니다. 곤충 모양의 조형물이 호기심을 자극하는 정선 레일바이크의 시작점, 구절리역인데요. 멀리서도 눈에 띄는 메뚜기 모양의 객차, 존재감이 어마어마하죠.
여기서 정선군내 방향으로 내달리면 나전역에 도착합니다. 나전역은 2년 전 카페로 새 단장한 후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이색 카페로 인기몰이 중인데요. 현재 지역 주민들이 주축이 된 주민 참여형 관광사업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와, 이것 좀 보세요. 이거 그 영문 모자 의상 아닌가요? 저쪽 어울리나요? 어, 저랑 이제 교대하시죠. 나전역 주변엔 사진 찍기 좋은 포인트도 많지만 찬찬히 둘러보며 여유롭게 즐기기 좋은 산책길도 있어서 지나간 추억을 떠올리고 싶은 분들에겐 딱이겠더라고요. 공기 좋고 사람 이렇게 많지 않아서 애들하고 놀기도 좋고 한 번씩 정선 오시면 나전역 꼭 강력 추천합니다. 나전역이 핫한 또 다른 이유, 나전역 카페의 대표 메뉴들 때문입니다. 사과 크로플, 곤드레 크림이 올라간 크로아상, 곤드레 라떼, 그리고 곤드레 크림 커피까지. 모두 지역의 재료가 들어가 더 특색 있는 맛을 내며 여행객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 건데요. 정선에서 유명한 식재료인 곤드레가 들어가서 맛도 있고 의미도 있고. 와, 이 크로플 위에 그득그득히 쌓여있는 이 사과 보이시나요? 와. 정선은 요즘 사과도 유명하죠. 뭉근한 단맛이 일품입니다. 더덕 라떼가 있더라고요. 네. 그 더덕 라떼를 먹었는데 네. 제가 이제 시골에서 살았거든요. 네. 시골 그 생각도 많이 나고 네. 그 상당히 그 사람들도 정겹고 네. 그 옛날 생각이 많이 나서 추억이 많이 그 들어서 네. 상당히 좋았습니다. 정선의 벚꽃 터널로 유명한 나전역 인근의 벚꽃길. 이날은 지역 주민들의 장터 맹글장이 열리고 있었는데요. 매월 장소가 바뀌는 맹글장은 주민들이 직접 생산한 공예품 판매와 나눔 마당, 다양한 공연이 진행되는 지역 주민 프리마켓입니다. 재밌어요. 오랜만에 왔는데 참 좋네요. 아, 네. 오늘 맹글장에 무슨 일로 왔어요? 먹으려고요. 먹으려고요? 먹으려고요. 떡볶이요. 코로나19로 지난한 기다림이 계속됐지만 봄꽃처럼 다시 피는 지역 주민들의 노력으로 정선은 오늘도 활짝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버스킹 공연까지 했네요. 여행 떠나기 좋은 요즘 정선의 간이역을 따라 추억여행 다녀오시는 건 어떨까요? 데이트할 땐 양식이지. 소스에 따라 또 면에 따라 파스타 종류도 다양한데 오늘은 면의 세계를 탐구해볼까? 골목 구석구석 맛집이 가득한 동명동. 오래된 고택을 개조해 음식만큼이나 매력 있는 건물이 참 많더라고. 제가 한옥의 앤틱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싶었는데 동명동에 이러한 고택들이 많아가지고 동명동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한옥 외부에 현대식 내부 인테리어가 포인트. 눈도 즐거워야 진짜 맛집이라 할 수 있지. 제가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그냥 한옥인데 들어왔을 때는 최대한 한옥의 골조는 남겨두되 모던한 이미지를 살린 게 저희 가게 인테리어의 포인트입니다. 그 포인트 제대로 취향 저격했어요. 파스타 맛집인 건 알겠는데 대표 메뉴가 뭔가요?
네, 저희 가게 대표 메뉴는 라구 볼로네제 이베리코 스테이크를 추가한 파스타와 아란치니입니다. 이건 밀가루 반죽? 면을 직접 만들고 있잖아. 제가 조금 더 불편해야 더 맛있고 그리고 퀄리티 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싶어서 이렇게 다 수제로 만들고 있습니다. 생면은 재료에 따라 맛이 달라진다던데 이곳에서 만든 면은 어떤 맛일지 궁금하네. 얇은 면, 굵은 면, 취향에 맞게 즐길 수 있겠다. 음식에 어울리는 면으로 조리를 한다던데? 이거 까르보나라 맞아? 소스가 없는데? 물과 기름이 이제 찬 공기와 마찰을 해가지고 그냥 물이 아닌 걸쭉한 소스화를 시키는 이유도 있고 그리고 라면을 끓일 때도 뜨거운 곳에 있다가 찬 공기랑 마찰을 시켜서 면을 쫄깃하게 하듯이 저희도 손님들이 드실 때 식감을 위해서 그렇게 조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꺼운 딸리아델레는 묵직한 라구 소스와 함께. 얇은 스파게티 면은 고소한 까르보나라로. 에피타이저까지 모든 게 완벽해. 고기와 함께 먹으니 더 맛있네. 크림 없어도 있는 느낌. 프렌치에서 먹었던 그 맛이야. 내 취향이잖아. 면의 세계를 탐구하며 도착한 곳. 같은 동명동이지만 또 다른 매력이 있지. 럭셔리한 느낌을 원한다면 이곳이 제격. 여긴 사장님 경력부터가 남다르다던데. 19년 세월이 흐르면서 호주에서 요리를 시작했고요. 태국, 싱가포르, 베트남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총괄 셰프를 하다가 5년 전에 동명동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시아가 반한 그 맛 나도 빠져볼래. 근데 파스타라면서 면이 어딨지? 이건 만두? 라비올리는 사각형을 가지고 있는 그 면 파스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안에 그러니까 만두처럼 그 안에 속을 넣어가지고 만드는 라비올리. 그 다음에 루네떼는 반달 모양을 갖고 있다고 해서 반달 모양 아니면 타원형으로 문 모양을 갖고 있다고 해서 루네떼라고 하는 파스타입니다. 모양에 따라 이름이 붙여진다니 재밌는데? 많은 다른 파스타의 종류를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메뉴에 넣었는데요. 처음에는 되게 생소해하셔서 자주 물어보셨거든요. 어떤 파스타냐. 이태리 만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하나의 파스타의 종류인 겁니다. 코스로 맛보니 다음 느낌이 새로운걸? 코스 요리는 조금씩 맛보는 감칠맛이 있지. 맛있어서 좋긴 한데 만들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새로운 재료, 신선한 재료, 쉽게 쓸 수 있는 트러플 살사나 아니면 트러플 오일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두툼한 고기 한 점, 꽉 찬 파스타 한 입. 맛있다. 이국적인 곳에서 코스로 즐기는 저녁. 너무 낭만적이잖아. 시골의 고요를 깨는 녀석들. 자유분방한 행복을 쫓는 닭들 옆에는 행복한 부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경북 영덕에서 닭과 함께 살아가는 꼬꼬댁 부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19살의 한 소녀가 용감하게 뛰어들었던 산란계 농장. 오랜 세월이 흘러 이젠 남편과 함께 더 건강한 닭과 달걀을 키우고 있는데요. 자연 방목 양계업에 청춘과 진심을 바친 꼬꼬댁 부부. 그들의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산세 좋고 공기 좋은 영덕에서 여유롭게 전원 생활을 만끽하고 있는 오늘의 조연들. 우와, 갇힌 곳 없이, 못 갈 곳 없이 자유로운 아침 산책을 즐기고 있네요. 지금 애기들이 반복적인 운동 중이거든요. 이제 아침 일찍이 알을 낳아요. 알을 낳고 반복적 문을 열어주면 애들이 이제 알 놓고 이렇게 나와서 운동하는 거죠. 풍모욕도 매일 해야 되고 일광욕장에서 이렇게 뛰어놀면 사람이 매일 운동하면 건강하듯이 닭들도 매일 운동을 시키는 거죠. 우리가 주로 많이 봐왔던 산란계 농장과는 사뭇 다른 풍경의 농장. 꼬꼬댁 부부의 닭들은 항생제를 쓰지 않아도 스스로 건강을 지킬 충분한 힘이 있다고 하는데요. 건강한 닭을 키우는 비법 좀 더 알아볼까요? 사람도 매일 운동을 하면 건강하듯이 닭들도 매일 이렇게 뛰어놀고 하면 훨씬 더 건강하죠. 스트레스도 되게 적게 받고. 닭을 키우는 데는 이제 환경이랑 먹이 두 가지가 다 조화롭게 돼야 되거든요. 이제 환경은 매일 방목장에서 이렇게 방목장에서 뛰어노는 환경이고요. 이제 먹이는 것 역시도 이게 저희가 7, 8가지 발효 곡물을 곡물들을 발효시켜서 먹이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아주 튼튼한 유정란이 나오게 됩니다. 양계업에 뛰어든 지 어느덧 15년.
직접 유정단 농장을 운영하며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면서 얻어낸 노하우가 지금의 농장을 만들었다는데요. 아니 그나저나 10년이 훌쩍 넘은 경력을 감안하면 우리 꼬꼬댁 부부 청년 농부라고 해도 너무 젊은 거 아닌가요? 제가 농장을 시작한 거는 2007년도 제가 19살에 시작하게 됐습니다. 고3이 되면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저도 이제 어떤 일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우연히 이제 텔레비전에서 자연농업 양계를 하는 농장을 보게 됐어요. 너무 충격을 받았죠. 그때만 해도 이제 동물 복지나 이런 거에 관해서 크게 지금과 같은 인식은 좀 덜했거든요. 그걸 보면서 와, 좀 멋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부모님께서 그 방송을 보고 나서 저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저보고 닭을 한번 키워보지 않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시골에서 닭을 키울 거라고는 한 번도 예상을 해본 적은 없었는데 이 일의 장점과 단점을 좀 고민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재밌겠더라고요. 한번 시작해보자 해서 이제 고등학교 3학년 겨울 방학을 맞이해서 이제 경북 영덕에 이사를 와가지고 닭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19살 소녀가 대학 대신 양계업을 선택했던 것처럼 꼬꼬댁 부부의 러브스토리에도 운명 같은 이끌림이 있었다는데요. 닭살도들 마음의 준비 좀 하시고요. 이들의 러브스토리 들어보자고요. 저희 친척령이 소개를 해줬어요. 제 나이 26살 때 먼저 물어보더라고. 사진 주면서 이 아가씨가 있는데 한번 만나보지 않을래 이렇게 물어보면 사진을 건네더라고. 근데 26살이다 보니까 결혼 생각이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아니 뭔 내가 아가씨냐 결혼 생각도 없는데 그래서 사진 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2년 흐르고 나서 28살이 됐는데 그때 좀 이제 외로움도 있고 결혼 생각도 있고 이럴 찰나에 친척령이 다시 한번 그 동일한 사진을 저한테 줬었어요. 봤죠? 근데 사진이 또 엄청 잘 나온 사진. 실물보다는 좀 그랬는데 사진이 엄청 잘 나왔었어요. 그래가지고 보고서는 만나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만났죠. 10월에 만나가지고 저희가 2월에 바로 결혼을 했죠. 운명처럼 사랑에 빠져서 초고속으로 결혼한 꼬꼬댁 부부. 하지만 아내를 따라서 영덕까지 와서 닭을 키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일보다는 사람에서 온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았어요. 사람한테 실망하고 상처받고. 양계나 이쪽을 제가 처음에 접했을 때 사람이랑 부딪히는 일보다는 동물이랑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덜하겠구나. 실제로 해보니까 몸은 조금 고된데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이런 게 적더라고요. 그리고 아내가 어떻게 보면 이미 일권은 되어서 제가 조금만 더 여기다가 보태기만 하면은 마케팅 쪽이나 팔로 쪽으로 보태기만 하면은 이 사업이 조금 더 잘 되지 않을까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두려움 없이 양계업에 합류를 한 것 같아요. 열정으로 일궈온 유정란 농장에 남편이 합류하면서 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게 되는데요. 거기에 스마트팜 기술까지 더해져서 육체 노동의 고단함도 훨씬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닭을 키우는 일은 크게 어렵진 않았는데 모든 농민들이 그러하듯이 팔로가 제일 힘들거든요. 팔로 개척. 이제 알은 쏟아지는데 저희가 회원이 한 명도 없잖아요. 직거래를 하면서 두 가지 팔로를 개척을 했어요. 하나는 이제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전국에 있는 지인들에게 계속 이렇게 뿌렸습니다. 좀 우리가 닭 농장을 시작을 했는데 좀 도와달라고. 두 번째는 이제 영덕에서 제일 가까운 곳이 포항이거든요. 포항에는 제가 직접 우유처럼 매주 이렇게 배송을 해드리자 해가지고 지도를 들고 혼자서 운전을 해가지고 20살 때요. 이제 포항에 가가지고 그냥 이 좀 값비싸 보이는 아파트에 이렇게 계란을 예쁘게 포장을 했어요. 전단지도 직접 만들고 그거를 이제 들고 가가호호 이렇게 팔로 개척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정말 회원이 단 한 명도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한 4주 정도 길게는 한 두 달 가까이 이제 계란을 대기해 주실 정도로 감사하게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 산란계의 95% 정도는 비좁은 케이지에서 사육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극히 드문 자연방사 농장의 유정란은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죠. 19살에 무모하게 시작한 도전이 15년이 흐른 지금 누구나 인정하는 멋진 농장으로 성장했습니다.
나만의 길을 만들어가며 꿈도 행복도 모두 잡은 꼬꼬댁 부부. 이젠 더 멋진 목표를 향해 갑니다. 제가 막 시작할 때만 해도 시골에 와서 이렇게 닭을 키운다 그러면 딱하게 보셨어요. 뭐 공부를 못했거나 아니면 사회 부정응을 했거나 그때만 해도 그랬는데 지금은 정말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 네, 시골에 와서 이렇게 농업 일을 해보고 싶은 그런 친구들이 많아서 되게 기분이 좋은데 그런 친구들이 막막하잖아요. 그런 거 관련돼서 교육 사업을 하고 싶어요. 특히나 이제 젊은 청년 농업인들의 대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고 싶습니다. 열정과 자부심이 느껴지는 꼬꼬댁 부부. 그들이 또 다른 청년 농업인들과 함께 펼쳐갈 농촌의 미래가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네, 닭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꼬꼬댁 부부, 너무 보기 좋은 것 같아요. 무엇보다 무항생제, 자연 방목 등 이 닭들의 복지를 위해서 진심으로 애쓰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양계업의 청년 스타 농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앞으로도 계획하고 원하는 바 꼭 이뤄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